자, 좋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바로 보여드릴 강의는요, 마당 1억 빌드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 빌드의 장점은 앞마당만 먹고 운영하는 플레이라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화력이 세요. 토스 입장에서는 부담을 많이 느끼겠죠. 너무 많은 병력이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근데 단점은 한 방이 막히면은 불리하다. 업그레이드가 잘 돼 있지만은 이제 생산력이나 확장력이 딸리기 때문에 앞마당으로 거의 슈브를 발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센 공격력 대신 만약에라도 막혔을 때 너무나도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나는 트리플도 먹고 약간 장기전 운영을 하기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스타팅도 먹고 토스가 그런 운영을 상대하기 어려우신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빌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드리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11배럭 12가스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자리는 이렇게 이제 C를 눌러주시면 맨 위에 미나리 C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부스팅 되고요. 어우 이거 실수 인간미. 네. 자, 그리고 원래 13서치에서 13.5서치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뭐 정찰을 보내주시고 이거 G를 눌러주시면 돼요. G를 눌러주시면은 딱 완성됐을 때 우클릭을 눌러주면은 멈추거든요. 근데 완성되기 직전에 G를 누르시면은 채집을 누르시면은 알아서 캡니다. 이제 여기서는 프로브,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프로브 정찰이 안 온다 그러면 서플하고 팩, 만약 프로브 정찰이 왔다 그러면은 마린 찍고 SC 찍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마리 빼주시고 마린 찍어주세요. 마린 찍어주시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앤서치를 해볼게요. 앤서치. 자, 앤서치 가주세요. 화면 지정을 해놓으시고 한 마리만 캐주고 일을 계속 해주십니다. 앤서치 해주시고 여기서는 이제 미니맵을 잘 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미니맵을 잘 봐주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일단 3마리까지 찍어 놓으세요. 자, 여기서가 중요 포인트, 띵 포인트에요. 여기가 없다. 자, 일단 없네요. 이러면은 나가서 자, 지어주고. 자, 왔어요, 프로브. 자, 따라다니지 말고 가스 넣고 이제 넣어주시고 자, 바로 커맨드 지어주면서 벙커 지어줄 준비해주세요. 자, 벙커 지어줄 준비해주시고. 자, 여기서가 생더블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때가 좀 짜증나는 상황인데 생더블일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러면 생더블 확률 높죠. 그럼 취소해주세요. 이러면은 따라가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좀 불리해요. 많이 불리해요. 대각선 생더블이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이거 이끌어갈 상황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마인 트리플이라든지 드랍십을 써주는 플레이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제가 빌드가 많이 먹혔기 때문에 여기서 원팩 아머리로 따라가겠습니다. 원팩 아머리로. 여기서는 이제 탱크가 아니라 벌처 위주로 먼저 찍어주세요. 벌처 위주로 찍어주고 절대 SC빔이 쉬면 안됩니다 지금. 자, SC빔 절대 쉬지 마시고. 자, 포인트가 있어요. SC빔 절대 쉬면 안돼요. 여기서 벌처 한 3벌처만 먼저 찍어놓고 SC빔 한 6마리, 5마리에서 6마리 연구 완료. 자, 보내주시고 마인 하나씩 하나씩 매설. 자, 시야를 잡는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거예요. 시야를 잡는다는 생각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이제 탱크 찍어주시고 시야를 잡는다는 생각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가스 가지고
자, 가스 가지고. 자, 공감 눌러주면서 서플. 막히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좀 편하죠? 미니맵을 보시면은. 여기서 혹시라도 전진 노보 할 수 있겠지만은 안 한다는 말인데요. 그리고 지금은 굳이 엠베나 아카가 필요 없습니다. 자, 탱크 하나 더 찍고. 자, 이런데 혹시라도 몰래 건물 있는지 체크해주고, SCV는 꾸준히 찍어주세요. 가스 넣어주고, 팩토리 하나 더. 이제 팩톱 늘리기 전에 서클 하나 늘려주고, 팩토리 같이 가주시고, SCV는 계속 안 쉬고, 저 같은 경우는 2번, 7번으로 눌러주고 있거든요. 2번, 7번으로 계속해서 왼손 생산. 자, 그리고 탱크 하나 더 찍고, 이제 엠베를 올려주고 준비해주세요. 엠베를 올려주세요. SCV는 꾸준히 계속 찍는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꾸준히 찍어주고, 시즌모드는 이제 슬슬 할 준비 해주면 되고, 스타포트도 3팩 찍고 나서 해도 되긴 한데 지금 2팩 찍고 할게요. 그래서 시즌모드도 해주고 스타포트 가줄 준비 해주시고요. 스타포트 가주세요. 자, 이제 옵저버를 받죠. 이러면은 지금 당장 터렛이 필요가 없어요. 왜? 와이 옵저버를 받기 때문에 리버는 아니에요. 지금 리버가 아니기 때문에. 자, 골리앗도 하나 찍어주시고. 리버는 아니에요. 지금 옵저버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당장 터렛이 또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트리플도 보고 마인제거도 받잖아요. 그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서 앞쪽에 마인을 또 신호주고 벌처 한 마리만 빠져주고 하면서 팩토리 하나 더 늘려주면서 아카데미 올려주세요. 아카데미 놀고 있나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올려주고 연구 완료. SCB 꾸준히 계속 또 생산해 주시면 되고, 퍼실리티 지으면서 투 아머리 지어주세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투 아머리 그리고 이거 달아주고. 건설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컨트롤 타워도 달아주시고, SCP 계속 꾸준히 찍고, 이제 털을 하나씩 지어주세요. 만약에 아까 예를 들어서 한 6분 20초 30초쯤에 저게 제거를 안 했다, 트리플도 안 먹었다 하면 당연히 터렛을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기서 털을 하나씩 지어주면서 구속 건물 완성. 이제 공 위협을 바로 눌러주시고, 스캔도 바로 달고, 스캔도 바로 달아주시고, 드랍십도 뽑아주시면 좋아요. 이럴 때 드랍십도 바로 뽑아주시고, 방업도 해주고. 자, 방업도 해주면서. 자, 이건 빠져주고. 자, 지금 이제 팩토리를 80대, 이제 인구수가 80대 SCB 쉬고 쭉 눌러주세요. 쭉 눌러주세요. 구속 건물 완성. 쭉 눌러주시면 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팩토리를 쭉 눌러주세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지금 몇 팩이냐? 3, 6팩, 7팩까지 쭉 눌러주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한번 태워주소. 빌드를 한번 확인해주고. 마나가 부족합니다. 빌드 한번 확인해주고. 방업도 하고, 이제 서플을 막히면 안 돼요. 서플이 막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서플이 막히면 안 돼요. 건설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자, 이제 랠리 포인트를 다 밑으로 바꿔줄까요? 드랍시 한번 돌려주면서.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펄처 한번 나가도 돼요. 그래서 배슬 하나도 찍어주면 좋고요. 자, 벌처 한번 나가볼게요. 자, 서플을 쭉쭉쭉. 이 벌처랑 이 포인트가 중요해요, 지금. 자, 여기서 투의 돈도 달아주면 좋습니다. 투의 돈도 달아주고. 빈틈 한번 찾아보고. 빈틈 있다 하면은 한번 짤짤이 한번 쳐주는 거예요. 막 드라군이 없으니까 이런 걸 해주는 거고. 드라군 있으면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마인 쪽쪽 심어주면서
서플 조금 더 늘려주고 이제 모아서 이제 2일업 되기 전에 나갈 준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는 안 가면 됩니다. 생산 생산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2일업 잡아주고 자 이제 2일업이 곧 있으면 완성이 돼요. 여러분들 2일업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맞춰서 이제 나갈 줄 나가주시면 돼요. 이제 이번 하면서 나가주시면은 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웃고 쭉쭉 이제 탱크가 원래 지금 이것까지 하면 한 부대 정도 돼요. 이것까지 하면은 탱크 한 부대 맞춰주면은 그러면서 서플 짓고 이게 마인으로 이렇게 시야를 따니까 게임이 하기가 좀 편한 거죠. 그라식도 한번 다른 쪽으로 이동시켜주고 자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춤 나올 준비하고 오래 기다리셨네요. 업그레이드 자 여기서 좀 치고 나갑니다. 공급품이 부족하네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치고 나가주면서 후속 바로 합류해주고 마인을 그래도 까긴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드랍시 한번 써주고 양방 흔든다는 느낌으로 자 이제 강력이 많아요 상대도. 여기서 흔든다는 느낌으로 자 마인 쭉쭉 심어주세요. 태워주고 자 이제 커맨드도 지워놓으세요. 근데 지금 상대방이 안 싸워주고 시간을 잘 벌고 있거든요. 여기다 내려주고 다시 오게 만들고 자 생산 공사업도 눌러주면 좋아요. 근데 지금 토스가 원래 박아줘야 되는데 조금 은근히 지금 머리를 쓰고 있어요. 자 이거 스태시 빌드 쓴다는 거예요. 자 뒤로 빠지면서 자 뒤로 빠지고 자 뒤로 빠지세요. 뒤로 쭉쭉 탱크를 지켜준다. 탱크를 지켜주고 디펜시브 한 명 해주고 자 생산 자 드라점사 자 드라점사 드라점사 자 드라점사 해주고 생산하고 쭉쭉 땡겨오고 배스 살려주면서 생산 자 이제 쭉쭉 가면 됩니다. 토스가 리콜하기에는 힘들어요. 왜냐면은 리콜을 할 만화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스도 아무래도 생더블로 출발을 했지만은 이 완벽한 최적화 앞에서는 게임이 이끌어가기 힘들죠. 그래서 마인을 그리고 아무리 병력이 세다고 해도 마인을 없이 싸우면은 게임이 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자 이것도 잡아주고 왜냐면 마인 없이 싸우면은 게임이 이기가 힘들어요. 이러면서 먹어주고 돌리고 또 돌려주고 마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줘야 게임이 이제 이끌어가기가 쉽습니다. 마인 없이 싸우면은 은근히 토스도 잘 싸우면은 먹히거든요. 그래서 마인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은 게임 할 때 편해요. 후속 건물 완성. 바로 후속수 와주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업그레이드가 좋으니까 게임하기가 수월하죠. 지지. 자 이거의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일단은 빌드상으로는 제가 완전 100대0이에요 여러분들. 토스가 대각생 더블이고 원질럿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저는 팩더블로 시작했지만은 진짜 불리해요. 대각생 더블 상대로 유리하게 따라갈 수 있는 거는 일단 마인 트리플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전진 스타포트 그리고 약간 좀 아카나 엠벨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방금처럼 마인 아머리로 따라가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방금처럼 하려면은 이제 테란이 절대 SCB 쉬면 안 되고 최대한 터렛을 아껴야 돼요. 이번에 한 14서치를 했는데 원래 13서치 해주는 게 좋아요. 일단은 이러면서 3만인 더블 하고 커맨드 찍고 나서 벙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토스가 14질러 찍고 드라곤 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좀 테란이 갈발보에서 진 거예요. 우리가 서치를 했을 때, 만약에 정찰을 했을 때 우리가 원 서치 되면은 알 수 있겠지만은 투 서치나 삼 서치 됐을 때는 모를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때 바로 SCB가 오는 거 보자마자 에드온 다른 게 아니라 벌처를 바로 찍어줘야 되고 마린도 더 찍어야 돼요. 마린이랑 벌처를 더 찍어야 돼요. 왜냐면은 거기에서 흔들리면은 테란이 많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못 봤으면 가위바위보에서 진 거라서 여러분들이 못한 게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 없이 가위바위보에서 진 거기 때문에 막 그걸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가위바위보 싸움에서 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SCB를 이끌고 바로 마린 다시 찍어 마린을 3마린에서 4마린 다시 맞춰주고 4마린 5마린까지 맞춰주고 그리고 벌처도 에드온 달고 있는 거를 취소하고 벌처를 찍어야 돼요. 그래야 추가적으로 질럿 드라군 오더라도 후속도 들어오더라도 바로 이제 벙커를 다시 지어주면서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서치 운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서치 운이 진짜 중요하긴 해요. 자 일단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최악의 상황이 돼버렸어요. 대각생 더블 돼버렸고 자 그치만은 테란이 여기에서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3서플 짓고 아머리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서플 아머리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벌처를 계속 마이너 3벌처 찍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3벌처 네 딱 3벌처 정도 그리고 미니맵을 잡는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미니맵을 잡는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중요 네 번째나 세 번째 멀티에 많이 심어주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토스가 달리는 토스들이 있어요. 만약에 마인을 깔았는데 막 토스가 그냥 어거지로 달린다. 그럼 벙커를 당연히 지어줘야 되고요. 어거지로 안 달린다. 그러면은 벙커를 굳이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막 달리는 토스들한테는 당연히 벙커 짓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원팩 가스 안마당 가스 짓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미니맵을 잡고 여기서 봐야 돼. 띵포인트인 게 미니맵을 이렇게 잡잖아요. 그리고 몰래 건물들을 확인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토스가 6분 30초쯤에 옵저버로 그 제거를 한다. 그러면 리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리고 트리플도 먹었잖아요. 리버가 엄청 느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엠벨을 지었어. 투팩 엠벨은 기본적으로 깔지만 짓더라도 터렛을 당장 안 박아도 돼요. 왜냐면은 이 옵저버 잡겠다고 터렛을 다 박아버리면은 지금 당장 우리가 SCB를 찍고 건물들을 늘리고 있을 때 생산 건물들을 늘리고 있을 때 그게 좀 잘 안 돼버려요. 그게 조금씩 텀이 더 늦어져요. 텀이 더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굳이 터렛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옵저버는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걸 다 깔아두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당장 터렛을 지을 필요는 없어요. 이거 다음에 한 나중에 지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이러면서 스타포트 가주면서 보통 2팩 스타에서 3팩 스타를 많이 하는데 2팩 스타를 이제 대각선 이 기준으로는 2팩 스타를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확인해주고 3팩 올리고 퍼실리티 지으면서 2아머리 지어주시고 그리고 아머리 반칸 때쯤 이제 공업 반칸 때쯤 스타포트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SCB는 인구수가 SCB는 내 인구수가 이제 80까지 자 80까지 꾸준히 찍어주시면 돼요. 80까지 SCB를 안 쉬고 그러면 한 50마리 50마리 초반대 되거든요. 50마리 초반대 자 그리면서 이제 스캔 달아주고 스캔 달아주면서 이제 터렛들 하나씩만 건설해주고 자 이러면서 이 팩토리는 7팩 그리고 드랍십 또 하나 써주면 좋은 게 캐논을 박을 수밖에 없어요. 토스가 이 캐논도 은근히 투자하는 거거든요. 굳이 드랍십을 안 쓰더라도 시선 드라군 시선을 분산시켜 준다는 생각으로 하면 돼요. 고르면서 투에드온도 원래 일찍 달면 좋아요. 근데 이번 판에 약간 좀 늦게 달았는데 투에드온도 달 수 있을 때 지금 달아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 탱크를 딱 한 부대 정도 맞춰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한 부대 정도 맞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드라군이 없을 때 이런 것도 해주면 좋고요. 시선 분산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드라스도 찍고 베슬도 한 마리 찍어주면서
자, 토스는 페아비터죠. 생더블하고 이제 옵저버도 퍼트 해고, 이제 슬슬 2일업 되기 전에 딱 즉 대고 나가지 말고 이때 딱 거의 한 90%쯤? 한 85%에서 90% 때 나가주시면 됩니다. 그럼 인구수가 한 140, 150 될 거예요. 그때 타이밍이 굉장히 세요. 이때 타이밍이 굉장히 세요. 근데 이때 타이밍이 굉장히 센데 여기서도 막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토스 아비터 많아 절대 안 되죠. 자, 지금은 리콜 대비를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이제 싸움만 어떻게든 잘할 생각해야 돼. 근데 여기서 포지션이 중요하고 마인을 어떻게 싸워주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배슬도 잘 이제 EMP 업도 해주면 좋아요. EMP 이번 판은 못했지만은 업 EMP 업도 해주면 좋고, 그리고 SCB도 3땡이에다가 무조건 하나 갖다 놔야 돼요. 자, 여기서는 업은 좋지만 막 싸우면 안 됩니다. 마인을 쭉쭉 심어주면서 싸워야 돼요. 왜냐면 막 싸우다가는 아무리 업 좋아도 막 싸우면 게임이 지거든요. 토스가 잘 달려들면은. 그렇기 때문에 마인을 최대한 깔아주면서 싸워야 돼요. 그리고 생산되는 대로 후속을 바로 끌고 와야 되고요. 토스도 지금은 리콜 어떻게든 리콜까지 시간을 벌기가 어려웠던 거죠. 자, 지금 급해서 어떻게든 하고 있지만은 이제 안 되죠. 업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바로 앞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마인이 앞에서 방어막을 해주면은 탱크를 보호해준다는 생각으로 하면 돼요. 탱크를 보호해준다는 생각으로. 포지션이 진짜 중요해요. 포지션. 이러니까 업글이 너무 좋으니까 2업이니까 순삭으로 녹아버리죠. 토스 병력들이. 그러면서 이제 시간 주지 말고 쭉쭉 가면서 트리플도 가주고 마인을 쭉쭉 잘 심어주면서 탱크도 여러 군데로 라인 잡아주면 됩니다. 이러면은 지기가 어렵죠. 이렇게 이제 승자라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아마 이번 경우는 페아비터 이제 리버빌드가 아닌 페아비터 상대로 이렇게 게임했던 건데, 만약 리버나 템셔틀 상대로는 골리앗 사업을 빨리 눌러주시고 탱크를 조금 더 트레이드온을 빨리 달면서 탱크바를 좀 더 세워주면 더 좋아요. 더 적극적으로 싸워주시면은 오히려 상대방 입장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스를 타이트하게 팍팍팍 써준다는 생각하면 돼요. 템이나 리버한테는 탱크와 골리앗을 조금 더 섞는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시거나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또 댓글과 이제 방송 와주셔서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